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이재용 증인은 나오셨으니까 실체적 진실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데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출두하셔가지고 거기서도 검사 앞에서 오늘과 같은 태도와 내용으로 진술했습니까? 아는 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입니까? 비교하기가 의원님 어떻게 답변드리길지.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미래 전략실을 과감한 결단으로 해체하겠다. 그 대목에서는 매우 힘이 주어졌습니다. 전 본 의원의 질문에 전경련 활동하지 않겠다. 회비 내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탈퇴하겠다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세계 50대 기업에 들어가는 삼성의 전략적 단위다운 말씀입니다. 미래 전략실의 최지성 삼성 부회장은 어떤 위치입니까? 최지성. 네.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미래 전략실이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창업자이신 선대회장께서 만드신 조직이고요. 아니요. 최지성 부회장은 어떤 지위입니까? 그냥 부회장으로 불릴 뿐입니까? 미래 전략실의 멤버는 맞죠? 예, 맞습니다. 장충기는 대관, 소위 대외 업무, 홍보 이런 걸 담당하는 사장 맞죠?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까지 맞죠? 예, 교육. 저 뒤에 있는 김종중 증인, 네. 재무 담당 맞죠? 예, 맞습니다. 김신 사장은 삼성물산의 사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김승현 증인. 삼성 테크인을 비롯한 4개의 방산업체를 2014년 말에 약 1조 원 가깝게 정부 승인 3개월 뒤에 득해서 삼성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화는 재계 순위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인정합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이재용 증인. 네. 자, 합병 이 대가성 있다 없다, 합병에 문제가 있다 없다. 오늘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15만 원, 현재 주가는 12만 9천 원.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은 그 당시 합병 당시에 모든 건설사들이 다 주가가 뛰고 있고 주택 경기에 주택 건설에 다 뛰어들어 가지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 유독 삼성물산만 주택 건설과 관련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저평가를 유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후 특검 수사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검찰처럼 비공개 소환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재용 증인에게는 악몽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악몽이 아닙니다. 적어도 약속했고 지불했던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484억을 줬지만 삼성은 적어도 많게는 재계산으로는 1조 5천억, 적게는 무려 적어도 3,400억의 이익을 얻었다. 10배 내지 1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목, 김종중 증인 잘 들으세요. 작년 9월과 10월에 정유라를 위해서 35억을 아주 통 큰 방법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재무 담당 아닙니까? 제가 제 원래 직접... 그러면 삼성은 삼성을 총괄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알지 못하고 미래전략실에 있는 재무팀장인 김종중 사장도 모른다. 이 돈 35억이 말 그대로 껌값입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는? 누가 이걸 결정했습니까? 이재용 증인. 누가 사후적으로 아신 내용을 묻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전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이게 지금 검찰 조사도 진행 누구든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구든지.
협회학의 상무급이라든지 제가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형사 책임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져야 된다 그러면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35억의 송금과 관련해서 몰랐다고 얘기했고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발적이지 않다. 정유래에 대한 지원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말 못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김종중 증인, 네. 누가 결정했습니까?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장충기 대회 담당 사장이 결정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그 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 관련 업무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관련 업무는 누가 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용 증인, 누가 했습니까? 내용적으로 부인하고 본인이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법적 책임까지도 지겠다라는 것은 그 풍모는 그 용기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위선입니다.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잘 숙지해서 나온 위선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창조, 문화융성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설마 정유라에게 말자금으로 승마자금으로 돈 좀 주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통령이 표방하는 문화창조나 문화융성과 융성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사적으로 권력자 최순실의 가족에게 보낸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굽니까? 이재용 증인. 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저 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봉계 의원님.